203쪽을 한번 펴보세요. 아까 질문했던 거 수업 도중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태조 왕건이 직접 만든 건데요. 이게 1권 8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현재 전해진 않아. 끝에 거는 맞는 거예요. 예. 신하들이 임금에 대한 도리를 반대로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 오타예요. 예.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신하의 A의 도리를 바뀐 걸로. 임금이 직접 만들었는데, 태조가 직접 만든 건데, 신하들이 임금의 도리가 아니라, 태조가 직접 지었는데, 신하의 A의 도리를 바뀐 책이라고. 신하와 A를 밝히는 글. 신하들이 왕에 대한, 왕에 대해서 A를 지켜달라. 이 목적은 우리가 이제 태조 왕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공신 세력이 등장할 거거든요. 공신 세력이 되게 파워가 커졌죠. 공신 세력들을 약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제어의 목적도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같이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글을 옮기면서 반대로 글을 쳐버렸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저 읽으면서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네, 다시 하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좀 해주세요. 저도 수정을 했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종, 목종까지 했나요? 성종까지 했나요? 예, 성종까지 했군요. 자, 이제 목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 좀 지우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아. 목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전식과. 전현직이 인품을 폐지했대요. 인품 폐지, 되게 중요한 단어들어서 인품을 폐지하고 간품만 적용하고 군인정과 향리에도 한액가를 지급하게 되었다. 군인정과 향리에게 한액가를 지급했다. 나중에 전식과 제도할 때 다 정리할 거니까 이건 그대로만 넘어가세요. 중복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2군을 설치했다. 2군의 밑줄. 앞에 207쪽에 성종 때 보시면 10번에 유기가 있어요. 그죠? 유기가 있다고. 자, 여기가 2군이고 여기가 6이라고. 통상 우리가 2군 6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가 2군, 여기가 6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오케이? 말장난. 예. 헷갈리지 말라고. 예. 목종 때 2군을 만들었다. 응양군과 용호군, 국왕의 친위부대를 얘기합니다. 응양군과 용호군. 네. 여기는 자, 신, 흥, 금, 청, 감. 나중에 별도 또 나올 거, 도표가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왕의 친위부대 2군, 6이 수도를 방해하는, 네, 이렇게 6이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종과 목종을 살짝 바꾸라는 얘기예요. 성종 때 2군, 목종 때 6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통상 왕의 태정관 경성 목이니까 2군, 6이 이렇게 외워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6이 2군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오케이? 강조의 정변. 강조의 정변 갑니다. 서북면 도성검사, 강조가. 서북면 도성검사, 우리나라의 군사 책임자 최고 지위 높은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참모총장 정도 되게 높은 직급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강조가 목종을 지키기 위해서, 목종을 지키기 위해서, 개경에 들어와, 역모를 꾸민 목종의 모우, 천추태, 천추태와 김치향이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도 살해하고, 현종을 옹립, 추후 거란 2차 침입에 구실되었다. 이거 내정 간섭이에요. 네. 거란이 내정 간섭을 해서 구실되었다. 자, 천추태와 김치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보시죠. 여기 경종의 부인이 천추태후예요. 천추태후예요. 성은 항보씨예요. 두 가지 성 가진 성이 있죠. 항보씨. 경종의 부인은 천추태후입니다. 자, 경종과 천추태후 사이에 왕자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제 한 살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천추태후를 낳아도 경종이 사망해버렸어요. 한 살짜리를 갖다가 왕에 앉히기는 좀 어렵죠? 어렵죠. 근데 또 천추태후 말고 같은 항보씨, 천추태후 동생이죠. 여기가 두 번째 부인으로 와있어요. 이렇게. 얘가 19살에, 지금 19살에 애 낳고 갑자기 남편이 칵 가버린 거야. 예전에 결혼을 16세쯤 되면 하던 시절이니까. 그죠? 근데 항보 씨의 동생이 또 항보 씨도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자매가 같이 요즘 말로는 집 간 거야, 쉽게 얘기했어. 자, 봐요. 그러면 한 살짜리를 왕에 옹립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오빠를 갖다가 이렇게 성종을 앉힌 거야. 이것도 항보 씨 되는 거야. 왜? 얘가 너무 똑똑한 애니까. 아주 태어날 때보다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뛰어난 인사였으니까. 성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종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갖다가 세자로 임명해서 이를 갖다가 쓰고 싶은 거야. 세자로 임명하는 거야, 이렇게. 성종이 죽었네?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갖다 앉혔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이 됐다고. 이해 갔나요? 얘가 이해 갔지, 지금 현재, 그지?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 목종이 우리 역사상 고려사 실록의 최초의 개이에요. 개이 왕인 거예요. 동성애자인 거예요. 별별 얘기 다 나오죠, 그죠? 실은 뭐 이런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비하인드 스토리 더 재밌긴 해요,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봐봐요. 문제가 또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두 번째 동생 있잖아. 항보 씨 두 번째 동생 있잖아. 결혼했는데 이건 애도 없는 거야. 이제 어린 거야. 남편이 죽어서 되게 슬프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마침 태조의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왕자죠, 그러니까. 막내 왕자가 이 두 번째 사별한 이 유부녀를 자꾸 집에 와가지고 되게 1호차 오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눈이 딱 맞아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서 여기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왕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촌끼리 결혼은 가능하지만 왕실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실 어른들이 허락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태조의 직계 막내 아들과 여긴 거야. 그러니까 태조의 직계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랭킹 순서가 1위가 되는 거야. 후계자가 1위가 되는 거야. 누가 비상이 걸렸을까? 자기 언니 항보 씨가 아들이 왕이 되긴 됐지만 이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야. 그래서 항보 씨가 훗날 천추태후라고 그러는데 항보 씨가 이 자기 동생의 이쪽에 조카잖아요. 이 조카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파괴하는 시작. 암살단을 파괴하는 시작은 왜? 자기 아들의 안정적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카지만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왕실에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귀한 손이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바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손이잖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왕실에서 얘는 보호할 목적으로 얘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로 스님 밑으로 보내버렸어. 그게 원래 서울시 은평구로 편입됐던 진관사라는 절이에요. 그 진관 스님이 원래 절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었단 말이야. 진관 스님이 이 아이를 갖다가 케어, 보호해줬단 말이야. 보호해줬다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무슨 문제가 또. 자, 여기서 일단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다고. 머리 깎은 애가 하나 있다고. 꼬맹이 하나 있다고. 죽긴 살리고 살리는 애가 하나 있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무슨 문제가 또 스토리가 있냐면, 이 한 곳이 천초태후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됐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개이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초태후가 바람이 났습니다. 김치양이라는 사람과 바람이 나서 이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이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목종을 없애버리고 이 아이를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 프랜을 짜게 돼요. 오케이. 이 프랜 짠 소식이 소문이란 게 엄청 빨리 가잖아요. 최전방에 있었던 아까 보시다시피 강조라는 사람 체크했죠. 강조라는 사람이 귀에 들어가요. 서북면 도순검에서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군사 1인자에게 들어가요. 이 1인자에게 들어간 정보는 이거였어요.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난 아들이 목종을 폐하고 왕위를 찬탈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찬탈했다고 나와버려. 이미 끝난 걸로 나와. 근데 강조하고 천추태후가 같은 연합 세력이고 목종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같은 연합군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세웠던 왕을 갖다 자르고 전혀 혼외자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강조가 군사를 끌고 개성으로 내려와. 왜?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개성 근방에 왔더니 소문일 뿐이지 실제로 바뀌진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 잘못 잡은 정보네? 야, 후퇴. 다시 원위치. 이렇게 갈 수는 있지. 근데 훗날이 두렵지. 왕실 가만 안 놔두지. 왜? 예나 지금 똑같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군사를 이동하는 건 역모야. 쿠데타야. 이건 처벌을 받아야 돼. 왕이 이렇게 하겠지, 훗날. 강조 아저씨, 군사 끌지 말고 내일 모레 주말에 혼자 올라오세요. 비무장으로 올라오세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안 가면 역모가 했다는 게 천하에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가면 죽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왔다가 후퇴한다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강조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천추태호 척살, 김치양 척살, 이 아이 척살. 그럼 훗날 천추태의 아들이 목종인데 목종을 살려두면 어떻게 할까? 목종이 가만두겠어? 자기 엄마를 죽이는 게 놔두겠어? 그렇잖아. 목종도 척살. 왕이 계승권자인 자 아까 땡중 있죠? 얘를 이렇게 앉았다고. 얘가 현종이 된다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현종이 된 저 꼬맹이를 누가 살렸지? 일반인이 살렸어? 스님이 살렸어? 절에 살렸잖아. 진관 스님이 살렸잖아. 그럼 앞으로 현종은 불교 정책을 강화시킬까? 약화시킬까? 그렇지. 불교 정책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 절이 현종이 생각 때문에 현화사가 개성의 최고의 자찰을 만들어. 현화사가. 왕족이 살린 거 아니야. 일반 귀족들이 살았어. 그래서 이걸 법상종이라 불러. 보통 왕족이 세운 줄을 하음종이라 부르지. 우리 왕이 잘한 하음종이잖아. 근데 귀족들이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뭐야? 법상종이야. 하음종은 뭐야? 왕족 사찰이야. 근데 법상종은 상자가 다르다는 뜻이. 상자는 서로 상자였지만 우리 불교에 쓰는 용어 뭐야?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귀족 불교야. 이거 법상종이야. 최대 7천 칸이래요. 칸이. 절이 7천 칸이야, 절이. 스님만 한 7천 명 정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귀족들이 엄청난 서포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종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현종이 19살에 왕이 됐다고. 이제 고3짜리 왕이 됐어. 근데 뭐가 있을까? 거란이 2차 명분이야. 강조의 반란 사건이 일종의 거란을 봤을 때 내정 간섭으로 2차, 3차 침입이 온다고. 이때부터 거란의 2차와 3차 공격이 온다고. 이해 가셨어? 거란 1차는 어때? 저 위잖아, 성종이잖아. 그 서희가 보냈을게. 강동육지가 우리 내년에 수교할게. 무역도 할게. 해서 보냈잖아. 대신 우리가 강동육지, 오늘날 평안도 지역을 차지한 거, 평안북도 지역을 차지했다고. 근데 내정 간섭을 계기로 현종 때 거란 2차 공격이 온다고. 우리 2차 공격 때 엄청나게 당합니다. 왜? 19살짜리 왕이 됐어. 아무것도 몰라. 국정을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도 없어. 왜? 머리 깎고 있는 애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 정치에 대한 공부를 했겠냐고. 이거 했겠지. 나무야비탑을 간센보살. 바하마 이것만 열심히 했겠지. 그렇잖아. 스님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그거 배웠겠지. 이제 침이 온다? 싸워야 돼? 도망가야 돼? 일단 안 되면 튀어야지 뭐. 뒤지게 생겼는데 뭐. 튄다고. 도망가지.
도망가서 주장한 사람 누구죠? 전하, 여기서 싸워서 승산이 없어서 가야 됩니다.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명한 강감찬이 그 언니예요. 원래 전주로 갔다고. 전주로 갔는데 여기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고려를 건국할 때 견원이 터를 잡았던 것이야. 더 멀리 가자. 나주까지 간 거야. 나주에서 피신생활을 하는 거야. 항복 간다는 명문상의 문서를 보내서 보내보고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야. 겪었지. 현종이 전쟁을 치열하게 겪었지. 그럼 분명히 그런 3차가 온다는 얘기를 알까 모를까. 어떠한 핑계만 생기면 또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3차를 대비합니다. 3차 대비해서 강감찬을 중용합니다. 2차 때 강감찬의 나이가 50대 후반 나이입니다. 55살, 6살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강감찬 총 책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년 뒤에 강감찬이 그런 3차 공격을 대비를 모든 대비를 다 돼 있어요. 강감찬에 의해서 그런 3차를 승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스토리 저는 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쉽지가 않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복잡하죠. 모르면 다시 물어 나한테. 응? 이해 갔어? 아니 좀 복잡하잖아요. 가계도가 좀 복잡해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뭐 알 것도 갈 거 재미도 있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그걸 알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경정, 성정, 목정, 현정이 되게 스토리 복잡해요 이게. 예. 자, 다시 가봅시다. 우리 목정하다 왔습니다. 강조의 정변 체크하고요. 강조의 정변. 그다음 음서제도. 중국 당나라 송나라의 음보제를 수용. 처음 시행되었고 서경 우대정책과 서희가 57세 죽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고 다녔습니다. 현종 갑니다. 되게 잘 나와요. 현종 자체가 별표예요. 한 다섯 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란 때문에요. 그란 2차 3차 침입. 2차 때 나주를 피신. 3차 때 강간찬의 활약. 개경에 나성을 축조했다. 나성 축조갑니다. 보시면 우리 그란과 싸웠잖아요. 그죠? 그란과 함께 2차, 3차를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강감찬이 건의하죠. 앞으로 우리가 그란의 대비를 준비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나성 축조예요. 나성이라는 궁궐 외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개성에는 외곽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궁궐을 쑥 들어버리는 거야. 적이 들어온다면. 디펜스 할 수 있는 시설 하나 더 만들자는 얘기, 외곽에다가. 외곽에 성을 하나 쌓아야 됩니다. 나성 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싸워보니까 전에 기병이 너무 속도가 빨라. 우리가 대응이 안 될 정도에서. 우리도 기병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게 감목 양마법이에요. 정부에서 말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을 빨리 길러서 정부에다 일종의 납품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너무 잘 나온 이 세 가지가. 자, 봐봐. 우리는 이걸 갖다 보통 항쟁사라 불러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침입해왔다고. 그죠? 고려를 침입해왔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예 필요하셔서 오신 거죠? 우리나라 다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 있어? 없잖아. 우리 집에 저녁에 밤손님이 들어왔는데, 돈이 필요하시겠네요? 돈 여기 있어요.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다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밤손님 막으면 어떻게,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비 시스템을 단다든가, 뭐 이중 문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만 어떻게 막아낼 수 있잖아요. 봐. 항쟁사 봐봐. AV 침입이 들어왔을 때 봐봐. 우리나라는 고려라는 나라가 하나야. 그런데 저쪽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나라가, 다섯 개 나라가 만들어져. 송. 어떤 애들이 한족이야. 여기 한족이야. 한족하고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 문제는 이 애들이야, 이 애들. 이 세 개 놈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봐봐.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그럼 우리의 햇빛은 여기야, 여기. 11, 12, 13세기가 치열하게 싸우는 시기예요. 이게 거란이에요. 거란 1차, 2차, 3차가 있다고. 이거 가셨어요?
1차, 3차가 있다고. 1차, 2차, 3차. 3차에 유명한 장군 누가 나온다고 지금은? 2차, 3차가? 강감찬이라고. 몇 가지 근했다고? 봐, 적어 볼까요? 첫 번째, 나성축조, 천리장서, 감옥양목법을 앞으로 대비하자는 얘기야. 요 부분 여기 들어간다. 선후각이 끊임없이 물어봐야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북쪽에 여진족 애들이 새로 세웠다고. 여기 거란 애들이고. 여진족 애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금나라를 만들었다. 자, 북방 애들이 북방 민족에 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금글의 약한 나라부터 쳐. 강한 나라를 치는 게 아니라 약한 나라를 치고 난 다음에 딱 밟아놔. 꼼짝하지 마, 니네 송나라하고 군사동맹 맺어졌다면서, 이렇게. 송을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치는 거야. 우리나라 쳐 들어온다고. 여진이들 쳐 들어온다고. 그럼 여진이라는 나라가, 금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까 모르고, 아, 제일 먼저 우리 먼저 오겠는데 알까 모르고, 알지. 바보가 이상 알지. 우리나라 왕도하고 신하를 다 알지. 이때가 우리나라 숙종시기예요. 숙종시기예요. 이때 윤관이 등장해요. 윤관이 어디를? 여진을 선제 공격을 해요. 선빵을 때렸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승리했을까요? 피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피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피했어요. 아쉽게 피했어요. 선빵을 때렸는데 피했어요. 자, 군사를 이동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까 왕 허락 없이 군사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역모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왕에게 실패한 이유를 갖다 보고해야 돼, 보고하지 않아야 돼? 당연히 보고해야지. 군사 가서 싸그리 다 죽어버렸는데 보고해. 그렇잖아. 우리 사람 한 명만 죽어서 살인죄로 기소하는 판에 군사가 엄청난 희생이 됐잖아. 가서 보고해야지 왕에게. 전하, 송구하옵니다. 죽을 죄를 지어 싸웁니다. 이렇게 할 거야. 왕이 뭐라고, 야, 왜 졌어, 임마? 빨리 보고해봐, 임마. 전하, 다름이 아니었고, 제 자식들은 기병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 한 1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기병 때문에 싸그리 당했습니다. 전하, 송구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막 사고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야, 너 죽는 게 문제 아니야, 자식아. 똑바로 정의 차려, 자식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기병을 좀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겠지. 자, 봐. 피했다나. 실패하고, 뭐 하는 거야? 기병을 양성한다고. 상대하고 싸울 정도 기병을 막 양성했을 거 아니야. 이 중간에 이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준비됐잖아. 출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모셨던 숙종 이행금이 똘까닥 죽어버렸네요. 사망해버렸네요. 근데 그 아들 예종이 바톤 타치가 되네요. 윤관이 보고했지. 전하, 쟤들 공격이다 옵니다. 예종이 뭐라고. 야, 너만 준비됐지. 보니까 병사들 피곤해 죽으려고 하더니, 야, 병사들 먹이고 재우고 휴식 좀 줘. 최소한 한 5개월 정도 쉬게 만들어. 한 6개월쯤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준비되면 얘기해, 스탠바이 해. 그래서 다시 예종 때 스탠바이 명령이 돼요. 공격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윤관이, 즉 기병을 만들었다. 이걸 일명 우리는 별무반이라 불러요. 별무반을 끌고 여진족을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빼앗게 되죠? 동북 구성을 빼앗게 돼요. 동북지방 여기야. 함경도 지역을 빼앗았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을 뺏고 여기다가 9개 성을 쌓았다. 그래서 동쪽이면서 봐. 이스트, 예스트잖아. 이렇게 본다면. 그치? 동쪽이면서도 여기가 북쪽이잖아. 그치? 동북지역에 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개 성을 쌓았다. 얘들이 내려온 걸 막으려고 쌓았다는 거야. 근데 얘나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내 물건을 빼앗기지면 어떻게 기어코 차지해야지. 그잖아. 내 중요한 물건이니까. 근데 더더욱이 땅이잖아. 여진족이들도 어떻게 지네 땅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떻게 군사를 훈련하고 모집해서 당연히 공격에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우리는 군사를 증강시켜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 죽기 살러 온다고. 우리가 더 이상 얘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적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에게 물려주는 거야. 여진족이들에게 동북구성을 시켜서 빼앗기는 거야. 함부라고 그래. 동북구성을 함부해줬대. 함부.
우리 국정교과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수성하기 어렵고 전해드릴 우리에게 곡식을 매년 상공, 상납하겠대. 그 조건하에 땅을 돌려주고 왔대. 아니, 곡식을 우리가 거기서 생산하는 게 낫지. 우리 국민이 사는 게 우리 땅인 것이지. 그네들부터 상납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결론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되돌려준 거예요. 되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그걸 부정하려고 해, 자꾸. 아무리 부정하다도 이런 팩트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봐봐, 이게. 원나라 이제 몽골과 싸우는 것들이야. 이게 선후관계 끊임없이 나온다고. 그 선후관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금 현종식에. 이해 가셨어요? 스토리텔이 다 연결된다는 얘기야. 훗날, 10세기, 11세기, 12세기. 항쟁사 여기는 꼭 나오는 게 뭐야? 순서야, 선후관계. 거의 대부분 선후관계요. 여기는 통찰 나중에 또 하겠지만 꼭 외워야 돼. 송여, 오늘 외울 게 더 많다. 봐봐. 태정강 경성 목표 외워야 돼. 오늘 가면서 계속 읍질해야 돼. 아니면 자습하면서 계속 외워야 돼. 태정강 경성 목표. A4 하나 꺼내,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쭉 적어보라고. 안 보고, 일단 처음에 보고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라고. 이거 아닌데? 잘못 적었는데? 지워라는 얘기. 이거 나중에도 하겠지만, 최소한 이것도 알아야 돼. 우리 10세기의 중국의 나라는 11, 12, 13, 14, 송, 여, 금, 원, 명, 고려 딱 하나에 500년. 이들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만큼 우리 애교 정책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야. 왜? 나라가 바뀌니까. 민족도 바뀌니까.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어느 부분이다? 여기다. 여, 금, 원이다. 무조건 여기는 선후관계를 물어본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인사들이 있어요. 여기 인사들. 그죠? 그란과 싸웠을 때, 요와 싸웠을 때, 여진과 싸웠던 인물들이 있다고. 이걸 잘 체크하라고. 이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항쟁사에서. 아셨죠? 그때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자, 우리 다시 교재를 갑니다. 현종. 그란 2차, 3차 친입. 2차 때 나주로 피신. 3차 때 강감산의 한략. 개경의 나성을 축조. 개경의 나성 축조. 두 번째, 지방을 5도 양계. 지방을 5도 양계. 자, 위에 봐봐. 위에 성정도 뭐 있어? 10도였지. 그잖아. 자, 5도 양계 부분에 좌측에 좀 쓰면 되겠다. 성정도 10도에서 현종 때 5도로 축소됐다고. 오케이? 자, 경기제. 수도 개경을 위한 특별 범위. 경기제 밑줄 거예요. 경기제. 자, 이거 봐요. 수도가 지금 개성이지. 개성 주변에 있는 도시를 갖다가 경기제라고 했어요. 도시가 아니에요. 경기제. 즉, 수도인 개성을 경제적 서포트라 써놓으면 돼. 쉽게 얘기해서. 수도인 개성의 경제적 서포트 역할이다. 경제 서포트 역할이다. 그럼 어딜까요, 지금? 개성이 지금, 봐봐, 여기. 우리 봐봐, 선생님 봐봐. 우리 서울 2위로 올라가면 고양시지. 고양점 올라가면 파주시지. 파주점 올라가면 개성이지. 즉, 파주, 고양시가 경기제에 포함된다. 즉, 개성을 먹여 살리는 동네라는 뜻이야. 확대되면 서울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 오늘날 서울까지 내려올 수 있어. 오늘날 서울의 저기, 은평구까지도 해당될 수 있어. 그 다음에요. 사도호부. 사도호부. 좌측에 사도호부 봐볼까요? 안동도호부, 안남도호부, 안서도호부. 그 다음에 안변도호부, 안북도호부. 이거 5도호부고요. 현종 때 안남, 안서, 안변, 안북도호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호부. 도호부의 미줄고 도호부. 막 외우지 마시고요. 도호부란, 새롭게 점령한 땅, 점령제. 우리,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우리 땅으로 편입된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도호부란 건? 군이 주둔하, 군이 주둔해서 그 땅을 지키는 거야. 점차점차 군에서 어떻게? 다시 일반 시간이 안정화되고, 시간이 지나 안정화된 점 일반 행정으로 편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그 땅이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설 때까지는 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점차점차 민간인들로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땅으로 확대 개편됐다. 팔목의 지방체제이다. 현정대 팔목. 팔목. 원래 성정도 12목이었죠. 12목에서 팔목으로.
3번 그러한 추가적인 공세 실패요. 공적으로 발해 부흥운동 국가인 흑요국을 지원한 실패 대가 하나 주네요. 문화정책의 별표한 세 개 가겠습니다. 문화정책 초조 대장경 조판 초조 처음이죠. 처음 만들었다. 7대실록 여기 보시죠. 태정강 경성 목현이니까 이때 현종 때 앞에 7명의 왕의 실록을 만들었다. 조선이지만 조선왕 실록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연등의 팔간의 부활. 자 봐봐. 연등의 팔간의 부활은 무조건 현종으로 가야 돼. 아까 머리 깎은 사람이잖아 이거. 그리고 왕 된 사람이야. 연등의 팔간을 부활해야지. 왜? 성종도 없어졌잖아. 없었던 걸 다시 살려야지. 그럼 현화사 여기 있다. 가장 개경에 7000칸 정도 된대요. 7000칸 정도의 엄청난 큰 고려 최두의 사찰을 만들었대요. 근데 가를 뭐라고 돼? 법상정으로 적어놨지. 법상정은 왕실불교요? 귀족불교요? 귀족불교라고. 왕실불교라고 뭐라고 그랬죠? 하엄정이라고. 우리 왕이 잘하니까 우리가 되게 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상정은 귀족불교예요. 우리 하엄정 다르잖아. 우리는 귀족들이잖아. 차이가 있다고. 왜 그럴까요? 하엄정 애들이 법상정을 먹으려고 해, 자꾸. 야, 우리가 먹어버릴게, 니네 거. 그러니까 통합시켜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야, 의미를 본다면. 근데 귀족들, 우리는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왕족이 아니야. 그냥 귀족이야. 통합되면 우리는 흡수통합이야, 기분 나빠. 그네들 똘마이가 되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우리는 그냥 귀족을 쫙 노릇하고 싶어. 법상정이라고. 야, 우리 가만, 제발 나도 좀, 왜 자꾸 우리 끓여 먹으려고 그래, 이 자식들아. 나도 좀, 이렇게 된다고. 이게 법상정이야. 예. 우리 다르잖아, 이렇게. 함정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 귀족불교야, 이렇게 된다. 오른쪽, 주연공거법. 향리의 자제를 과거응시자을 부여. 중앙 집권하는 향리의 불만을 달리게 했다. 이거 설명드렸지 않나요? 그죠? 이미 설명드렸어요. 네. 주연공거법. 즉, 사신간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간이 처음 파견되면서, 그 사신간들이 향리로 격하되자 그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법적 자결 기준인 게 주형공거법이다. 애로 내용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주형공거법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사신간이 나와야 돼. 그죠? 예. 사신간제도 폐지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사신간이 지위가 격상됐나요? 격화됐나요? 격화된 거죠? 향리로 격화된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도지사 하다가 그냥 밑에 일반직 공무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쉽게 해서. 잘린 거잖아요. 쉽게 해서. 억울한 공부해 시험 봐. 제가 볼 수 있는 법 하나 만들어서 그게 뭔데요? 주연공거법. 간복양화법. 군말을 확보하게 말을 기른 자들에게 국가가 지혜를 줬다. 아까 설명드렸죠. 간복양화법. 우리가 거란한 거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야 말이 필요하더라. 기병이 필요하더라. 국가에서 만들 힘들더라. 야 니네들 백성들이 하나씩 좀 만들게 해봐. 국가에서 사가는 방법. 명군군거법.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군역을 면제한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친구들을 군 면제해 줍니다. 내가 딱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시고 나이 연세가 뭐 80, 90 되셨다. 내가 없으면 이분은 머지않고 죽을 것 같다. 면제 받습니다. 주창수련법. 이건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이 된 때와 피난길 중에 겪은 위험과 고난을 바탕으로 의창을 보완. 주마다 창고를 설치했대요. 왜요? 개성에서 나주까지 도망가는데 가다 보니까 지방에 저쪽 가면 쌀이 있겠지. 없어요. 좀 더 되려면 쌀이 있겠지. 창고에 쌀이 있겠지. 없어요. 계속 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허기졌던 것을 경험해봤어요. 전쟁이 전쟁이 피해를 겪어봤어요. 전쟁 이후에 만든 게 주창수련법. 각 주별로 저장 창고를 둬서 전시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기문 체질은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10번은 별표 하나 정도. 이거 7급 기출이야. 채취용과 설치용을 문묘히 배양했대요. 신라 사람이 유일하게 채취용과 설치용은 잠깐 언급 드렸죠. 문묘에 배양됐다. 문묘는 뭐 하는 것인가요? 공자 입회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거기에 공자와 같은 레벨로 입회를 같이 모셨다는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옵니까? 조선까지 온다고. 조선은 조선시대 봐봐. 신라 사람 두 사람은 고려 사람 한 사람 조선 15사람 총 18명이 공자 성균관에 있는 공자 입회 모시는 사당에 같이 안치됐다. 이걸 딱 우리 보라는 총 8명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불러요? 동국 18인 플러스 공자님의 입회가 모시고 다 같이 한시 한날 다 제사 지낸다고. 공자의
학력과 비슷한 수준의 레벨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동국이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뛰어난 공자처럼 뛰어난 18명을 같은 곳에서 3살을 지낸다. 이해 가셨죠? 신라 사람 두 사람, 고려 한 사람, 조선 15사람, 동국 18인이라고 한다. 우리 한 6, 7년 전에 한번 나왔죠. 동국 18인에 남명 조식이 포함되니 물어봤어요. 훗날 배우는 조식, 남명 조식이 여기 포함되니 포함이 안 됐다고요. 그 유명한 남명 조식이 동국 18인에 포함 안 됐어요. 율곡이 태기이왕 다 들어가 있는데, 태기이왕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경상남도의 조식은 포함되지 않고, 경상북도 이왕은 포함됐다고요. 일종의 뭐죠? 붕당 때문에. 파국게임에 밀린 거예요. 학식으로 보자면 이양과 같은 급이에요. 학식 또 제자를 보더라도 급이 같아요. 그런데 붕당사와 파워게임에서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 국가직 시험 문제 한 5년 전에 기출문제입니다. 되게 심플해서 다음 동국 18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물어보면 태계, 이양, 율곡, 이, 남명, 조식, 우암, 송실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주연의 크기에 따라 향리의 정원과 향리의 공부를 제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도 복식을 만들게 입게 했다. 12번 안 하셔도 됩니다. 덕종가입니다. 그러한가 여전히 친일에 대비하여 압록강에서 동해안의 돌림표를 이루는 천리장성을 축제, 천리장성 비주를 얻습니다. 그러한가 친일에 대비해서 압록강에서, 그러니까 누가 건의한 거죠, 이거? 강감상이 건의해서 밑에 실하게 됐다. 지금 천리장성 보이시죠, 이렇게. 압록강에서 쭉 동해안 도련포까지 이렇게 천리장성 축조했대요. 누구에 대비해서? 거란과 성장하는 여진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덕종 말년에 인주씨 등이 집권하면서 귀족사회가 보수화됐다. 인주는 어디죠?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천의 지명이에요. 인주씨 즉 이자경 같은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덕종 때부터는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210페이지. 문정원 잠시만.